메이저리그의 생생한 이슈를 털어보는 시간, 매생이 TV! 아, 힘이 좀 안 날립니다. 근데 오늘은 네, 박수를 치지 맙시다. 네, 오늘은 네. 텐션 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쉽지 않아요. 네. 아, 그런데 이거 오늘 이 의상이 이게 뭡니까? 제가 잘 아시잖아요. 김영준의 저주. 네. 상대 팀 유니폼을 입으면 유현진 선수가 그 팀을 박살내 줬거든요. 지금까지. 아,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호투를 기대하고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었는데 아, 좀 결과가 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애리조나전 네. DK가 누구보다도 더 기대가 컸을 것 같아요. 메릴 켈리 대 류현진. 아. 두 선수 모두 호투하기를 좀 기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오늘 1-0 경기를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아. 류현진 선수가 승리투수가 되고 메릴 켈리도 한 6이닝 한 1실점 정도 하고 뭐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네. 둘 다 못 던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긴급 분석, 긴급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매생이 5분 토론. 류현진 왜 부진에 빠졌나? 입니다. 저는 세 경기를 쪼개서 보자면 네. 류현진 선수가 애틀란타전은 홈런 두 개를 맞았잖아요. 그거 두 개 다 류현진 선수가 못 던진 공이 아니라 타자들이 잘 친 공들이었어요. 네.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완전히 뭐 무너진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양키스전 같은 경우는 류현진 선수가 안 좋았습니다. 네. 세 개 피홈런이 모두 실투였어요. 네. 그렇다면 애리조나전에서 류현진 선수가 맞은 10개의 안타? 그중에 실투가 과연 몇 개가 있었을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애틀란타가 류현진 선수와 벌써 올 시즌 네 번째 맞대결입니다. 예. 보니까 지난 경기처럼 우타자 도배를 하고 나왔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류현진 선수가 던진 바깥쪽에 애리조나 타자들이 전부 크게 스윙을 돌렸다면 네. 이번에는 짧게 밀어치는 모습이 있었고 네. 근데 류현진 선수도 애리조나가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3회까지는 철저하게 몸쪽 공 위주의 피칭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4회부터 바뀌었냐 하면은 4회 선두 타자 로카스트로 네, 이 선수가 또 뭔가 균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에스코바에게 몸쪽 공 높게 잘 던졌는데 그게 빗맞은 안타가 되고 그때부터 류현진 선수의 전략과 이런 게 꼬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오늘 경기를 보면서 이걸 느꼈거든요. 오늘 윌머 플로레스 선수한테 던졌던 85마일 슬라이더 같아 보이는데 그것도 변화구였고 그리고 지난번 저지 선수에게 내줬던 홈런도 체인지업이었고 네. 산체스 선수한테 내줬던 공도 변화구였고 지금 전체적으로 말이죠. 메이저 류현진 선수를 상대하는 타자들이 변화구 타이밍에만 놓고서는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세 경기 부진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와 양키스 경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저는 바깥쪽만 노리고 있어요. 무타자들이. 류현진은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네. 왜 이제서야 바깥쪽을 노려요? 그 전에 안 노리고? 뭐 그때는 좌우를 크게 봤던 거였죠.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커터가 좋고 아무리 포심 제구가 좋다고 하더라도 류현진 선수는 바깥쪽에 떨어지는 체인지업을 던집니다. 저는 오늘 그걸 느꼈거든요. 그 전에는 상대 타자들이 네. 류현진? 올해 잘해? 네. 에이, 그래도 우리 하던 대로 해! 이거였다가 류현진 선수를 인정하게 된 순간부터 네. 아, 양쪽 다 노려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한쪽에서만 공략을 확실하게 하나로 가야겠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해법? 단순하게 타자들이 몸쪽은 버리고 바깥쪽만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 몸쪽을 좀 파운딩을 해야 되죠. 나 DK 말대로 어떤 식으로 유현진의 파이법을 들고 나왔는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차라리 좀 잘 됐다. 불주사를 미리 맞는 거다. 네. 만약에 이런 상황이 포스트 시즌 가서 펼쳐져 봤어봐요. 네. 포스트 시즌 가서 꾸준히 지금처럼 패턴을 가져가다가 흔들리는 것보다 이런 걸 경험한 게 차라리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결국 류현진 선수가 세 경기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네. 세 경기 만에 평균자책점이 1.45에서 2.35까지 오르고 말았습니다. 사형상 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혼란에 빠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겠죠? 뭐 아메리칸 리그는 뭐 벌렌더와 게리콜의 휴스턴 2파전이었다가 벌렌더가 조금 유리해지는 것 같은데 네. 내셔널 리그는 이제 안개 국면이 된 것 같거든요. 3명의 후보로 추려져야 될 것 같거든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먼저 기호 1번 류현진 선수부터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 시점에서 평균 자책점 1위 아직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최근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는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아직까지도 가장 평가 항목 중에서 높은 평균자책점은 그래도 류현진 선수가 지키고 있다. 네. 이게 류현진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이런 좀 한풀 꺾인 페이스가 계속 유지되면서 평균자책점 1위를 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작년에 디그롬 선수가 시즌 마무리를 정말 잘했거든요. 그리고 2년 전 쇼서 선수도 마무리 정말 잘했거든요. 그렇죠. 항상 사형상을 타는 선수들의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 9월 달이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냐? 9월 달 끝나 시즌 정규 시즌 끝나자마자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MBC 연기 대상도 보니까 드라마가 1, 2월에 방송되면 안 돼. 네, 11월, 12월에 방송이 돼야 그게 아주 유리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15년에 다저스의 잭 그레인키가 평균자책 1.66 기록하고도 사형상 못 따잖아요. 네. 왜냐하면 후반기에 정말 폭주를 했던 아리에타가 있었기 때문에. 자, 다음 후보 기호 2번 선수를 만나보시죠. 네, 디그롬입니다. 네. 네, 디그롬의 후반기 상승세가 정말 좋았다가 유현진 선수와 같은 날 등판을 해서 홈런 2개 맞고 7이닝 4실점 패전을 안게 됐어요. 작년에 10승에 턱걸이를 하면서 선발 투수로는 최소 승수 사형상을 작년에 수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선 10승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닝과 탈삼진 그리고 또 평균자책점도 뭐 류현진 선수와 큰 차이가 안 난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기자들이 10승을 달성 못한 선발 투수에게 1위표를 주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이스일수록 강팀을 상대로 잘해야 된다. 강팀들을 상대로 류현진 선수가 꼴등이 더 잘 던졌고 저수 선수 제가 기록을 좀 살펴봤는데 최근에 계속 특히 7월 이후서부터는 약한 팀들만 만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스탯이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이러한 좀 디테일한 스탯으로 기록으로 기자들이 투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좋습니다. 예, 3번 후보 이야기가 살짝 나왔는데 제대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3번 후보 한번 만나보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당히 약한 팀들을 상대로 성적이 좋지 않은 팀들을 상대로 지금 계속 등판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 또 200 탈삼진을 기록하진 않았어요. 8년 연속. 네, 8년 연속. 네. 그것 또한 인정받아야 될 부분인데 일단 셔츠 선수가 조금 더 이제 그 사형상에 좀 더 가까워지려면은 이제 몸 상태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페이스로 4와 3분의 1이닝 던지고 5이닝 던지고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글쎄요. 사형상은 가능성이 그렇게 좀 높아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차차 늘려가기는 할 텐데 네. 이런 분위기라면은 DK 말대로 뭔가 임팩트를 후반에 막판에 빡 심어주기는 어려울 것 같고 로테이션에서 꽤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셔저 선수는 좀 감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특히 오늘 경기, 그러니까 애리조나 경기 이후에 많은 야구 팬들이 국내 야구 팬들이 이제 사용상은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치고 나가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올 시즌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도 포기할 단계는 저는 절대 아니다.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살아있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한번 순위를 매겨보죠. 아, 너무 고민되는데? 고민이 된다고요? 네. 하나, 둘, 셋. 오, 거의 비슷한데요? 소로카. 네, 소로카. 네. 디그롬이나 셔서에 비해서 뭔가 임팩트가 있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아틀란타가 올 시즌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1위 차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고민 많이 하다가 일단 현 시점에서 공동 1위. 오. 아직까지도 냉정하게는 류현진 선수가 앞서는 건 맞는데 현 시점에선 디그롬 선수에게 공동 1위를 허용을 했다. 네. 그래서 앞으로가 중요하다. 그렇군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지에서는 어떻게 류현진 선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특별한 분과 또 제가 영상통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 누구예요? 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이 친구가 이제 MLB 네트워크 방송사에 아나운서 겸 캐스터인데 아 그분 네, 그분 네. 제가 전화로 영상 통화로 연결을 해서 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Alright, Greg, thank you so much for your time. You picked Hyunjin Ryu as National League MVP over Bellinger and Yelich. First question is, who is the NL MVP? This guy right here. He's gonna finish third. What's wrong with you? Really? NL MVP. Really? The NL MVP is Hyunjin Ryu. No! I'm a very big Ryu fan, and I'm glad that the fans in Korea are excited about my opinion on him, because I think he's about to get paid handsomely in the United States.
strikeouts. He's really not a strikeout pitcher. But at the end of the day, the most important stat in terms of pitching for me is how many runs you give up per nine innings. Right. And no one's doing it better than Ryu. Korean fans are a little bit worried at the same time, but we're still hopeful that he could be there for Cy Young Award. If he gets back to where he was, he doesn't need to go eight innings. You give me six innings with one run, you do that for the rest of the year, he's going to win the Cy Young. This guy is incredible command with terrific secondary pitches. He spots his fastball perfectly. So all of you fans in Korea, buy in. I am selling you on this. Buy in. It really is a historic season. Greg, thank you so much. Thank you, Daniel. Take care, man. Take care, guys. Bye. 와, 네. 야 이분 텐션이 왜 이렇게 높아요? 마치 본인이 류현진 선수의 뭐 친형이라도 되는 듯한 느낌 들 정도로 약간 그런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로버츠 감독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네. 로테이션을 거르는 거 없다. 다음 주 목요일 콜로라도전 홈 경기에 등판하게 되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 경기에서는 꼭 반전, 반등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핫했던 영상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핫클릭, 우아박, 찡! 자, 첫 번째. 기대됩니다. 아, 마뉴엘 마고. 오! 헤드샷이네요. 와. 아니, 이거 바로 맞은 거죠? 네. 구속이 이게. 그러니까 다른 선수도 아니고 워커 빌러의 빠른 볼인데. 근데 이런 안 해요. 자, 우리 1루에 나갑니다. 이거 교체 아웃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수 보호 차원에서라도. 야, 바로 뛰었어. 이거죠. 아. 네. 유주얼 서스펙트. 와, 페이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헤드샷 이후에 도루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누굽니까? 예. 네.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죠. LA 엔젤스는 오타니가 있지만은요, LA 다저스에는 마틴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도류는 아니고 한 1.5 이도류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는 이도류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아, 이도류. 네. 아, 그러니까 네 번이나 등판을 했는데 네 번 모두 1이닝 무실점을 했고요. 네. 볼넷이 없어요. 또 네 경기에서. 자, 세 번째. 저 오. 와. 와, 이건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네. 예. 호세 이글레시아스의 글러브 토스. 갈비스까지 더블 플레이를 완성하는 장면이죠. 한 번 더 갑니다.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와. 세이브 되긴 했지만은. 이 이글레시아스가요, 네. 쿠바 출신 유격수 중에 정말 수비 잘하더라고요. 아니, 저 일루가 보이나? 저렇게 떼굴떼굴 구를 때요. 이게. 야, 진짜 대박입니다. 아니, 네. 이게. 아니, 이렇게 뭐 세이브 되긴 했습니다만 정확한 송구가 간다라는 게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웬만해서는 송구조차도 못하는 상황이죠. 야, 이런 저지. 네. 야, 기쿠치를 상대로 통산 100호 홈런을 때려내게 됩니다. 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적은 경기를 사용을 해서 통산 100호 홈런을 달성을 했어요. 네, 저지 선수가 이제 아주 좋은 시기에 이제 좀 핫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All right. 네. 네. 자, 다음 주인공은 예, 후라도 선수의 공이 이거 홈런 되겠는데요? 넘어가는 거. 오! 자, 잡았죠? 그치? 네. 야. 어우. 야, 이거는 진짜 넘어가는 타구를 잡았어요. 근데 뭐 슈퍼맨이네요, 슈퍼맨. 네. 스파이더맨인가요? 아, 이번 주도 너무 재밌네요. 네, 마틴 선수의 이 피칭이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최고입니다. 네. 네, 마틴을 다저스 마무리로. 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영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생의 TV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말이죠. 네가 가라 MLB.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네. 지금 한국을 찾고 있는데 그냥 관광 오는 건 아니겠죠? 그렇겠죠? 그 이유가 있겠죠? 아, 이게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공자가 누구겠습니까? DK잖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이, 당연히 알죠. 네. 우리 매생이 TV, 캐생이 TV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공개 좀 해줍시다. MLB 스카우트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 3명만 말씀해 주시죠. 그건 어렵지 않죠? 네. 네. 자, 일단 SK 와이번스의 김광현 선수. 김광현 선수. 네. 그리고 기아 타이거스의 양현종 선수. 그리고 또 SK 와이번스의 산체스 선수. 산체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의 김하성 선수. 그리고 네.
부산 베어스의 린드블럼 선수. 린드블럼 이렇게 다섯 명. 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꿀팁입니다, 이거는. 네. 지금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50명 넘게 와 있어요. 50명이요? 네, 지금 부산 지역에서 그 U18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메이저리그 그냥 단순히 스카우트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고위층 관계자들이 방문을 했어요. KBO 리그도 볼 겸 해서. 네. 이거 말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단장이 와 있는 구단도 있어요. 단장이 와 있어요? 네. 단장. 네? 네. 이니셜만 그럼. 이니셜은 리그만. 네. 리그만 알려주세요. 내셔널 리그입니다. 내셔널 리그. 네. 자, 동중서. 동중서. 남부리그입니다. 남부. 그러면 DK가 생각하는 앞서 다섯 명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김하성 선수는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네 명 중에 가장 메이저리그의 내년 시즌에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확률이 높은 선수 한 명. 가장 높은 선수는 린드블럼입니다. 린드블럼. 네. 왜냐하면은 린드블럼 선수는 올 시즌 끝이 나게 되면은 자유의 몸이거든요. 김강희 선수 같은 경우 포스팅이라는 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고 또 팀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산체스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네 팀 옵션이 내년까지 되어 있대요. 아... 그래서 산체스 선수는 못 가요. 이런 외적인 조건으로 봤었을 때는 린드블럼 선수가 갈 확률이 가장 높다. 여기에 양현종 선수도 해외 진출에 대한 의지가 있긴 하지만 네 본인이 타이거즈의 레전드로 남는 거에 대한 생각이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김광현 선수를 MLB가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공이 경쟁력 있다라는 판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켈리 선수의 성공,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뭔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이제 건강하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 그 입증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관심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우리 선수 중에 선발 투수가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네. 김광현, 양현종 선수 중에 한 명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자, 저희가 이제 메이저리그도 보랴, 네, KBO 리그도 보랴, 또 녹화하랴 네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DK 힘들어요? 행복해요? 참 오늘 녹화하는 그 길이 네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거든요, 아하. 솔직히. 그런데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는 좀 마음이 좀 후련해지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좀 뭔가 위안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네, 매생이 TV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정확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안녕. 안녕.